밥 다 차렸어. 아니, 후다닥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. 아, 내가 화장실 갔다 왔어. 아, 당신 방금 주방에서 나왔잖아. 아이고, 화장실을 갈래다 말았네. 설마 당신 이혜지 숨겨주고 있는 건 아니지? 미쳤어? 당신 요즘 이상해. 아, 뭐가? 아, 전기요금 아낀다고 전기 끌어다니는 게 취미인 당신이 집안에 불 훤히 켜놓고 장을 보러 가질 않나? 평소엔 입에도 대지도 않던 과자를 먹질 않나? 아, 설거지 빨리빨리 안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개수대에다가 설거지거리는 쌓아놓고 우리 둘이 먹어도 남을 만큼 장을 봐오질 않나? 이거 사람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게 만들잖아. 한계도 합리적이지 않아. 합리적이고 싶지도 않고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, 뭘 캐고 싶은 건데. 해지 그놈의 기집애 잡히면 사형이란데 내가 지금 합리적이게 생겼어? 내가 지금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? 나 머리에 꼬꼬끼 일보 직전이야. 사람 의심하고 그러지 마. 당신 산대리한테 돈은 왜 빌렸어? 어떻게 알았어? 아휴, 그거 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구만. 그냥 고세 풀었어. 아,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. 혹시 그 돈 이혜지한테 갖다 주려고 빌린 거야? 내가 걔랑 연락을 어떻게 해?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. 바른 대로 말해. 그 큰 돈 왜 빌렸어? 하우스 몇 번 갔어. 뭐? 아니, 어떻게 빠져나온 도박판인데 그 화투장을 다시 손에 대? 다시는 안 가. 걱정하지 마. 내가 돈 다 잃고 속병만 알았어. 잘못했어. 내가 두 번 다시 화투장 손에 쥐면은 이거 손모가지 걸게. 밥 차려뒀으니까 알아서 먹고 치워.